아, 손을 닦아주고 오시느라고. 예. 네. 아유. 어. 별건 아니고요. 제가 오늘 국수 요리해 드릴 건데 비빔면 여름이니까. 아, 너무 좋아요. 제가 또 오늘 면을 좋아하는데 면. 아. 집에 있는 재료들 고추장, 뭐 설탕 다 있죠 뭐. 이거. 예, 뭐 네. 다진 마늘. 저 우리 냉동실 가면 이런 거 한 개, 두 개씩 있지 않나요? 아, 어떤 거? 뭐지?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먹는 거. 어, 있죠. 아, 있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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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저도 냉동한 걸로 네. 어저께 테스트를 했는데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냉동한 거 닭가슴살 넣어가지고 영양을 챙길 수 있거든요. 그냥 마침 또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닭가슴살. 저도 이거 먹어봤는데 이거 맛있더라고요. 페퍼 들어간 거. 이게 좀 괜찮아요. 네, 장기로 먹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맛이 있지만 네. 페퍼가 제일 나요. 네. 이게 치팅하실 때 이렇게 드시면 네. 죄책감도 없고 단백질 섭취하고 아~ 괜찮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제가 국수를 삶는데 후라이팬에 불을 켰잖아요. 네. 보통 냄비에 하잖아요. 네. 국수 삶아보셨나요 혹시? 삶아봤죠. 그렇죠. 그러면 넘치잖아요. 늘 끓여넘치잖아요. 네. 후라이팬에 면을 삶으면 넘치지 않아요. 어? 어? 그래서 찬물을 덧입힐 필요가 없어요. 어, 보통 그렇게 해서 하면은 찬물을 좀 넣어주면은 맞아요. 네. 그래서 거품 없애게. 네. 네. 그럴 필요 없어요. 파스타와 다르게 국수면에는 소금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~ 끓으면은 넘쳐 올라요. 우리도 뭐 국 끓이다가 소금 넣으면 확 오르잖아요. 네. 거품이란 친구가 벽을 좋아하나 봐요. 이것만 아, 끓이면 되고요. 예, 양파. 요거만 있으면 돼요. 무이하고 요거를 이렇게 쓸어도 돼요. 이렇게 쓸어도 아유, 되는데 잘하신다. 이렇게 쓰면 힘들잖아요. 그래서 예. 저는 늘 채칼을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. 채칼을 쓰면은 편하죠. 네. 네, 아 이게 훨씬 편하네요. 네, 그래서 칼질 연습하실 거 아니면은 남자분들 이거 따라 하시려면은 채칼 쓰시는 게 좋고요. 양파도 채칼로 그냥 쓰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 요리는 칼이 없어도 돼요. 이걸 절일 거예요. 아, 그래서 이 식감을 만들어낼 거예요. 그냥 먹으면 그냥 오이네. 근데 얘를 수분을 짜내면은 오도독 오도독 아삭아삭해지거든요. 아, 그래요. 우리 오이장아찌 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 피클 먹을 때 약간 네, 네. 그냥 오이랑 아, 다르거든요. 그 식감을 만들어서 국수와 어울리면 국수의 단조로운 식감을 얘가 오도독으로 바꿔주는 거죠. 식초만 한 네 숟가락 넣으면 돼요. 아, 여기다가요? 그럼 그냥 소금은 네. 맛소금이면 좋아요. 한 네 꼬집. 설탕을 하나, 두 개 정도. 절여놓으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잠깐 두면 얘가 숨이 죽거든요. 냉장고가 우린 없으니까 아이스박스에 잠깐 넣어놓을게요. 예. 아. 그래서 먼저 양념이 많이 있지만 주부님 요리 시작하실 때 고추장부터 터넣거든요. 그럼 숟가락 어떻게 돼요? 아. 그래서 항상 가루, 액체, 고체로 가야 돼요. 아. 왜냐면 고체를 하고 가루를 하면 가루가 묻으니까.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하고 나면 그냥 막 온 군데 막 난리가 나는 거야. 숟가락 다섯 개 쓰는 거예요. 예, 어, 맞아요. 숟가락 하나만 써야 등짝을 안 맞거든요. 아, 가루, 예. 액체, 가액고, 가액고. 가액고. 아. 가액고. 가루, 액체, 고체. 고체. 그럼 가루부터 가겠죠? 고춧가루 두 개. 설탕 네 개. 넉넉하게. 둘. 네, 둘. 참기름 네 개. 간장은 6개. 6개. 그리고 식초는 4개. 4개였어요. 한 숟가락으로 충분해요. 설탕은 늘 가감하세요. 우리 집은 단 걸 안 좋아해요. 그럼 3개만 넣으시고 우리 집은 달아야 좋아. 5개는 넣어도 돼요. 어, 이게 또 먼저 다 레시피를 설명하실 때 연기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가니까 아, 이게 좋아요. 더 생생해요. 네. 네? 아, 감사합니다. 생생해요. 네. 어, 다 갔죠? 이제 고체만 남았죠? 네, 그렇죠. 네. 케첩인가요? 네, 케첩 하나. 오, 케첩이 들어가는 거. 고추장은 단뿌기예요. 어, 이거 숟갈 하나로 다 하시네 진짜. 네, 숟갈 하나죠. 아, 이대로 섞기만 하면 됩니까? 섞기만 하면 돼요. 그리고 후추만 좀 넣자고요. 아~ 얼만큼? 열 바퀴. 열 바퀴. 저는 몰랐네. 후추도 엄청난 재료죠, 이 후추가. 그렇죠. 옛날에 후추 때문에 전쟁이 났고 후추를 싸놓는 게. 아, 죄송합니다. 저희가 요리 프로그램에 예전에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중간 중간에 넣으셔야 되니까. 아, 네. 후추 전쟁까지 지금. 네, 예. 후추 때문에 전쟁 났었어요. 아~ 예, 예. 이거는 꼭 국수가 아니더라도 모든 다른 거에도 이렇게 넣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괜찮아요. 기본 베이스인데 아, 이거 그러니까. 네. 식초가 많이 들어가서 다른 거 하시려면 식초 좀 줄여야 돼요. 아~ 근데 뭐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죠. 뭐 떡꼬치 양념 같은 거 쓰셔도 되고요. 어, 나 지금 마음이 급한데 이거 괜찮습니까? 어, 이제 물 넣어야죠. 어. 네. 뭐 좀 넣으시면 되고요. 요 정도가 딱 얼마입니까? 요 정도가 이제 아, 저는 500원?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. 저 운동회 해보셨죠? 네. 네. 이렇게, 네. 바톤. 바통. 바톤들 굵기. 그 정도. 바통 굵기. 여기 한 몇 인분입니까? 이게 2, 3인분 돼요. 아, 2, 3인분. 그러니까 여기서 돌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
이렇게 해주시면 덜 붙어요. 어 그렇구나. 이게 또 이러는 이유가 있구나. 멋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. 네. 이게 중간중간에 한번 저어주세요. 아. 붙어요. 그리고 저는 소면 안 쓰고 중면 썼어요. 아 그래요? 중면이 뭔가 더 외식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아. 소면은 뭔가 집에서 그냥 때우는 거. 네, 네, 네. 이렇게 해서 아 손으로 찢으시는 거예요? 예, 손으로 찢는 게 좀 이쁘더라고요. 자르는 거보다. 맛있죠. 네. 저희가 지금 수도가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쵸. 이걸 잘 빨아주시는 게 중요해요. 네. 전분기를 없애야 맛있는 걸 이제 맞아요. 다들 아시니까.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. 그 파스타 집에서 하는 거. 이게 어렵던데 저는. 예, 이걸 그냥 이렇게 집어요. 어어. 집어서 계속 말아요. 그냥 언젠간 말리겠자고 말면 언젠간 말려요. 아, 저희도 이렇게 배워야죠. 아, 그럼요. 그렇죠? 이렇게도 할 수 있고. 아, 모양이 저렇게 예쁘다. 하는구나. 네, 모양이 이쁘네요. 저렇게 하는 거야. 예, 손으로 만져 잡으면 돼요. 이렇게 이 정도로 잡고 네. 오이가 좀 덜 절여졌어요. 아. 가능하면은 얘는 좀 한 20분 정도 절이면은 오독오독해지거든요. 근데 지금도 충분해요. 충분할 것 같아요, 제가 보기엔. 저한텐 전완근이 있으니까. 아, 네. 아, 짜면 돼요. 아. 시간을 힘으로 가, 그냥 아. 야, 가 거스르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잡아서 시간을 제압하시네. 짜면 돼요. 약간 좀 더 힘이 예. 들어가는 아내분들도 하실 때는 이 파트에서는 남편을 불러야 돼요. 여보 힘 세잖아 한마디만 해주면은 이걸 아마 다 터트릴 거예요 남자들이 와가지고. 아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야 그, 역시 그... 우리 어남쌤께서 이게 뭐 좀 노하우가 많으시다. 그 이 물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. 육수에 섞을 거예요. 아 그래요? 예 이것도 채수거든요. 완벽한 채수. 저기 볼 하나만 주시겠어요? 아 우리 조셉이 뭐 잘하네. 저 좀 경험이 있어가지고. 네. 아까 소스 있죠, 양념 소스. 네. 여기다가 조금 불 거예요. 3, 4개 정도. 오, 저는 이 채소는 생각을 못했네. 이거 여러분 뭐, 오늘 뭐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시작한 건 이거부터 시작한 거예요. 저의 생각의 시작은 요 국물을 어떻게 쓸까로 해서 계속 하나하나 쌓아가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. 자, 이제 소스도 끝났어요. 그럼 뭐예요? 섞기만 하면 돼요. 네. 그렇죠, 그렇죠. 장이랑만 발휘하면 된다고요. 벌써. 벌써 맛있겠죠? 네. 그 위에 벌써. 이불이 덮여지네요. 이불이 덮여지죠.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때려놓고 먹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아, 그리고 이제 소스를 붓는데 네. 위에다 부어도 되게 예쁜데요. 바닥에 깔면 참 예뻐요. 저는 그냥 위에다 확 부으려고 생각했는데. 아, 깔자고요, 바닥에. 둘. 제가 봤을 때 어떤 섬이 있는 것 같아요, 섬. 이렇게. 강 위에. 좋습니다. 비빔도가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. 비빔도. 비빔도. 진짜. 저 닭가슴살이 기러기들 같아요. 이렇게 날아다니는 닭가슴살. 예. 네. 조셉이 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. 어남 선생의 네. 비빔국수. 야. 확실히 또 비빔면 모델이셔서 자비되시네요. 제가 또 비빔 라면 모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. 지야 제가 또 좋아하거든요. 제가 하다가 밀렸어요. 더 잡으러 다니셔가지고 먹는 건 또 제가 전문이라 딱 아주 딱 흔들어줘야 돼요. 맞아요 맞아요. 예, 딱 이렇게 안에가 좀 나올 수 있게. 비빔면 모델이셔가지고 되게 부담됐어요. 메뉴를 잘못 선정해 왔나? 괜찮아요? 아 진짜 맛있다. 맛있네. 맛있다. 역시 스탠퍼드 강연 갔다 올 만하다. 이게 그리고 요 오이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먹으니까 오이가 오독오독거리는 게 툭 쳐져가지고 양파랑 씹히면서 좀 그런 느낌을 만들어냈는데. 와 맛있게 드시네 혹시 또? 맛있게 드신다 진짜. 아 저 이거 집에 있는 군만두 있으면 군만두 구워가지고 옆에다 넣어가지고 삼겹살 이런 거 구워가지고 먹어요. 맛있어요 맛있어요. 족발 같은 거 이런 거. 아 이거 뭐 마무리 해야죠.
이 식감이 굉장히 좋네요. 예. 네. 아.